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외신 먼저 첫 번째로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Luxury sector slows after bonkers post-pandemic spending. 미친 소비 행진 이후에 럭셔리 부문이 둔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는 킥박스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럭셔리 업계는 지난 몇 년간 두 가지 엔진에 힘입어서 이례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먼저 팬데믹 시대의 저축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부양책으로 몰려들었던 럭셔리 최대 상인인 중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럭셔리 그룹인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은 올해까지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와 반대로 해서 구찌를 소유한 키링은 주력 브랜드를 재부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프라다, 까르티에를 소유한 스위스 리치몬드까지 다양한 기업들은 미국에서 매출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컨설팅 업체죠. 베인에서는 럭셔리 여행 등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 작년 업계 성장은 약 5분의 1 성장하는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탄다면 사치품 시장이 2030년 올해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2023년의 연간 성장률을 보니까 5에서 12%로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럭셔리 브랜드 주가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실 시장이 어려워도 명품 시장만큼은 탄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나 싶으니까 사치품, 명품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치품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소비는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기와 무관한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사치품이 좀 영향을 받은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못하는 대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게 집에 오래 갇혀 있었고요. 이로 인했던 사람들이 보복 소비에 나섰던 형태들이 코로나 막판에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소비가 이루어진 곳 바로 사치품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사치품을 사기 시작했었고요. 그것들이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 좋았다라기보다는 이 코로나로 인한 반사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풀렸었고요. 정부의 지원금들이 왔었는데 그러한 돈들을 쓸 데가 없다 보니 모아두었다가 이러한 사치품을 사는데 큰 돈을 써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치품, 그리고 명품 시장의 주식들, 그리고 실적들은 많이 좋아졌었는데요. 코로나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적도 많이 개선됐고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끝이 나가 보인다. 결국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시장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이제 중국이라는 큰 손, 이 두 개 시장이 명품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야 꾸준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었고 전 세계가 주목해온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미 시장도 큰 시장이긴 했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다소 좀 작았다라는 평가였는데요. 이러한 북미 시장이 많이 성장했던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국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러한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들, 명품들이 조금씩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럭셔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마이테레사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클라커는 사람들이 팬데믹 시장에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이렇게 완전히 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코로나 시국이 굉장히 이상 과열이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꾸준히 성장을 해온 시장인데 이러한 엔데믹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올해 중국 경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명품 시장에게는 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 시장조차도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 두 개 시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명품 럭셔리 시장, 럭셔리 브랜드들의 성장 역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명품 시장에 대한 보복 소비가 강했는지도 느껴지는 단어였습니다. 관련된 기사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럭셔리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LVMH 등 코로나 완화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중국의 회복세가 이를 상쇄시켜주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미국 고객들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해외에서 사치품을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코로나 저축과 팬데믹 시대에 금융 지원이 고갈되면서 국내 잠재 고객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감은 더 커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의 소비자들이 봉쇄 조치에서 벗어나서 쇼핑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아시아 매출은 전년의 낮은 기저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그래도 상반기 24%나 증가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앞선 기사와 지금 기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네, 어제도 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샤넬입니다. 바로 샤넬이 한국에서 오픈런을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롤렉스 같은 매장에서도 기존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제한된 인원만 받았던 코로나 형식을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만큼 명품을 사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소식도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까르띠에나 반클리프 아펠, IWC 몽블랑 등을 보유하고 있는 리치먼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는 19% 늘었지만 이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가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LVMH죠. 루이비통 등을 가지고 있는 이 유럽 최대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판매세가 소폭 후퇴하면서 올 상반기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24%나 늘어났던 걸 생각하면 정말로 격세지감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찌와 발렌시아가를 보유한 케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의 2분기 매출이 무려 23%나 빠졌다고 합니다. 즉 북미 시장은 계속 어려움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시장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 중국의 성장 동력도 얼마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명품 시장들에게는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명품 시장이 워낙 코로나 시국에 많은 이득을 받다 보니까요. 지금의 조정기가 일종의 숨고르기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리치몬트 그룹 것처럼 약간의 난기류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가 없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명품 관련 주, 명품 관련 기업들이 현재 위기감 그리고 양간의 숨고르기 장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베인앤컴퍼니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명품 시장이 전년도 대비 20% 성장한 3,450억 유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는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그만큼 명품 시장이 지난해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역성장은 아니고요. 아주 다소라도 성장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런 명품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좀 선별해서 투자해야 될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경제 이슈와 엮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은 미분양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킥박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하반기로 분양 일정을 늦췄었죠. 그런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미분양 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초에 7만 5천 가구까지 불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3월부터 4개월 연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4.5% 증가했고요. 수도권 주택 매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10% 넘게, 지방은 0.01%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2021년 8월 이후에 1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인데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의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 늘었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그렇다면 전셋값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경제 평론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와 더불어서 분양 물량, 그리고 이제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세 가지 지표들이 어제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각 지표들을 보면요,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들이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분양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 바로 입주하는 물량이 아니고 지금 분양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 분양된 물량이 약 3년에서 5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숫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 그리고 미리 볼 수 있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미분양 물량이 4개월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가 계속해서 해소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일이죠. 어제 국토교통부가 6월 주택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곳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은 6만 6,388건을 기록했는데요. 전월보다 3.6% 줄어든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미분양이 줄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2, 3년 후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실수요 거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은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초에 7만 5천 가구까지 불어났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분양에 도전하는 것이 크게 안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요, 만약에 집을 사더라도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데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이 지나서부터요,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집값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분양 시장에도 아무래도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분양 물량은요, 그대로 고스란히 건설사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양을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요, 이를 분양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던 시공사와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돈을 벌지 못한 일이 생기고요. 이는 건설사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미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PF 문제를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거시경제적인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분양 물량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라고 걱정이 커져갔었는데요. 다행히도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요, 분양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물량은 다소 늘어났다는 점은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준공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준공을 했다라는 말은 곧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분양을 못한 물량을 뜻합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나 이러한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아파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물량이 9,399호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월보다 5%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자, 이러한 물량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악성 미분양 물량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물량들이 잘 나와줘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본 게 바로 분양 물량이라면요, 현재 시장, 바로 지금의 시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주택 거래량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주택 거래량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월에 전국 주택 매매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월에 전국 주택 매매량이 5만 2,592건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작년 동기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많이 회복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2만 8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달에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번 여름을 지나가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 즉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우려는 해소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의 상승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같은 경우에도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던 와중에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집값 상승이 너무 또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은 다시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주택시장의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연합뉴스의 기사고요. 다음 달 이제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 가구가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 300가구를 집계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약 1만 400가구,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약 9,900가구입니다. 지역별로는 일단 경기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사는 저희가 어떻게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이제 분양은 미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전세 시장, 부동산의 가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주는 말 그대로 바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입주 물량이 지금 다시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요. 이쪽의 가격이 흔들려 버리면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수도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무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달은 전국에서 아파트가 2만여 가구가 입주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31일 직방에 따르면 8월 달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385가구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1만 460가구가 나오고요. 비수도권에서만 9천 건 정도가 나오니까 수도권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6천여 건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서울이 3,071가구가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또 봐야 되는 핵심적인 지역 바로 2,990가구가 입주하는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의 입주가 시작된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서초구와 강남, 바로 서울의 아파트, 전국의 아파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에 3천 가구에 가까운 대물량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는요, 신반포 3차와 경남을 통합 재건축하는 지역으로요. 다음 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서초구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기대주이기도 했고요. 핵심지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았던 지역인데 이곳에 입주가 시작하면 주변의 전세 가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천 가구에 달하는 입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주변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많은 가구가 동시에 입주를 하기보다는 바로 전세를 놓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 단지의 전세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 이러한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역전세난이 심화될 경우 경기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가계에 부담을 줄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 등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특히 워낙 큰 대단지가 입주하는 만큼 이러한 입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전세 가격에도 크게 타격을 입히진 않을지 등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거시경제를 점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 함께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서 이제 명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